하이투자증권의 송병섭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우리 송병섭 수석 연구원님. 네. 네. 좋은 회사라고 그러시더니 저번에. 네? 이름도 까먹으시고. 아. 아, 왜 그러세요?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쭉 해볼 텐데, 어디부터 좀 우리가 짚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그, 이게 이제 반등이냐. 네. 아니면은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이냐.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여기 몇 차례 나와서 네.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복기를 해보면 네. 제가 3월, 4월 나와서는 그때 이 프로님하고 그다음에 김 프로님 계실 때 그때 그 반도체 업황에 이제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5월, 6월에 나와서는 그때 정 프로님하고 그러한 리스크들이 생각보다 좀 빨리 왔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네.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저는 기존의 견해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세적 상승으로 보이진 않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추세적 상승이라 그러면은 이제 전고점을 뚫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야 이제 추세적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뭐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반등은 나오긴 합니까? 일단 뭐 반등이 중간중간씩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난주에도 잠깐 좀 뭐 나왔었고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가 주가가 이제 최저점이었는데 네. 그 이후로도 사실은 주가가 한 10% 정도는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다시 또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들이 아, 중간에 반등. 그렇죠. 아, 그 정도. 그게 이제 탈출 기회다 이거죠. 아,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 일단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예, 비중을 좀 줄이 그럴 때는 이제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있고 결국은 뭐냐면 내년 업황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거에 대한 그 판단이 예, 결론이겠죠. 그래서 내년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내릴 때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내년 업황이 좀 둔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좀 줄이시는 네. 것이 답이겠죠. 근데 저는 내년 업황을 좋지 않게 본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아, 내년을 안 좋게 보신다? 네네. 그때 이제도 말씀드렸던 게 세 가지 리스크를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이고 네네. 그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내년의 업황은 올해보다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랬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드려볼 텐데 네. 자료를 갖고 오셨죠? 예. 네. 이 순환매에 따른 반등, 단 업황 둔화 시그널은 여전하다. 네네. 그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하실까요? 일단 뭐 말씀 좀 드리다가 중간중간에 네.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보고. 일단 이번에 반등이 잠깐이라도 나왔던 원인은 뭐냐. 왜 나왔어요, 진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쪽이 이제 예. 4월, 5월 달이 충격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6월 달에는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시장의 기대보다는 여전히 못하고 네. 그렇게 아주 좋은 숫자는 아닌데 네. 그래도 4월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수치가 네. 이제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보시면 ISM 그 서비스업 지수가 6월 달에 예상을 깨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ISM 그 6월 달에 서비스 지수가 빠진 것이 네.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시 레스토랑이나 여행 쪽으로 돈을 안 쓰고 네. 결국은 그 있는 돈을 가지고 다시 IT 쪽으로 그 내구재 쪽으로 수요를 좀 그 소비를 좀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일부 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이렇게 반영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은 주식 수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2주, 3주 전부터, 펀드 매니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자기네들이 많이 줄였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 안 가져가고 지금, 낮은 비중을 유지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삼전을? 그쵸. 삼전, 네. 뭐 하이닉스 다, 둘 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그 채워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비중들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그 섹터의 주식들도 잘 가던 주식들이 또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주가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받아왔다라고 보여지는 반도체 쪽으로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그 펀드 매니저들이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시 약간 회복시키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런 사면이라든지 아니면 가석방 이제 이런 기대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하이닉스보다도 상대적으로 약간 더 좋은 그런 주가 모습을 이제 보였던 거고요. 근데 요거를 먼저 제가 짚고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가석방이 됐죠. 이제 됐는데 앞으로 어떠한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그거에 따른 변동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케이스는 그 투자를 좀 많이 늘려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런 가속방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이 투자를 늘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 뭐 주가에 크게 뭐 나쁠 건 없고 그리고 이제 기대됐던 거니까 사실은 또 좋을 것도 없고 사실 약간 중립적으로 봐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늘린다 그러면 오히려 악재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악재다? 제가 볼 때는. 예. 오히려 뭐 그게 공급이 는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투자보다도 M&A 관련한 어떤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굉장한 호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자잘한 그런 회사들 말고 그러니까 NXP 얘기 많이 됐던 예, 그러한 그 의미 있는 그런 M&A에 대한 그 얘기를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번 건이 이제 계기가 돼서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거는 그 회사 자체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배수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주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뭐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냥 예측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네, 추론이죠, 추론. 네, 추론이죠, 그냥.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 그 제외하고 투자 판단에는 별로 이렇게 감안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네. 자, 어떤 그러면 형태로든 발표 언급이 있을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죠 시기적으로는 그죠? 지금 뭐 전체적 그저 뭐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그룹들의 뭐 그렇죠. 총수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실 때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 쪽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의 케이스는 M&A 쪽으로 나와야 그래야 저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이거를 그 그냥 반등으로 보느냐 추세적 상승으로 보지 않고 그거는 이제 그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자, 그 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추세적 반등이 아닌 반등으로 네, 추세적 보는. 상승이 아닌 반등으로 보는 네, 이유는 뭐냐면 상승이 아닌 반등으로 본 이유는 예, 네, 일단 그 그림 4를 한번 보시면은 그 대만 노트북 ODM 월별 출하량이 이제 있죠. 그래서 YY 증감률이 6월 달에 약간 꼬리를 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안 좋았다가 그랬는데 이 6월 달 그 출하량 자체가 5월 대비해서는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게 시장이 그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애초에 6월 달에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계절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시기고. 그런데 이제 막상 6월 달 수치가 이제 나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이제 도합을 해서 2분기 출하량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는 이제 2분기 출하량이 1분기 대비해가지고 당초에는 회사들이 QOQ로 한 20% 증가한다는 회사. 네. 한 30% 증가한다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4월달, 5월달 수치가 안 좋다 보니까 10% 정도 증가할 것 같다라고 전망치가 낮아졌어요. 예. 그런데 6월달 수치가 나왔는데 막상 이게 나와서 계산을 해보니 2%밖에 안 늘었어요. 2분기가 1분기 대비. 예. 그러니까 이제 6월달 수치도 사실은 예상보다 좋았던 수치는 아니었다라는 의미고, 근데 이제 향후를 볼 때 지금 대만에서 이제 3분기 출하량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서 보니까 3분기 출하량도 2분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1.3% 증가한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3분기라는 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 계절적으로 좀 많이 증가하는 분기예요. 뭐 10% 또는 그 이상.
원래 이렇게 느는 분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3% 든다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인 계절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약한 수치예요. 네. 그리고 4분기에는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그 이 노트북 쪽에 성장을 이끌어왔던 부분은 교육용 노트북이었습니다. 크롬북 같은 거. 지금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번 컨콜을 통해서 기업용 노트북은 하반기에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왔던 그 교육용 노트북 쪽은 2분기에 이미 피크를 찍었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그런 그 평가예요. 네. 그 주문량도 그렇고 네.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성장 동력이 조금 그 소실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출하량이 안 좋은 그런 흐름에 대해서 그 부품 부족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나와서 그 노트북 ODM 업체들은 막상 내부로 이렇게 알아보면 실제로 딴 얘기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품 부족 문제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생산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생산은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한테 주문을 주는 HP나 대리나 이런 OEM 회사들의 주문이 자기네들한테 원래 줬던 것보다 적어졌다? 많이 축소가 됐다. 그러니까 오더컷이 나왔다 그 얘기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노트북 쪽에서는 언택트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팩트다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여기 그림 5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노트북 ODM 분기별 출하량 그다음에 YY 증감률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 동그란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파랗게 채워놓은 부분이 제 전망이에요. 사실은 제 전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3분기에 한 2% 정도 이 정도 2분기 대비 QOQ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4분기에 3분기 대비 약간 감소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YY 증감률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4분기 정도 가면 마이너스권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DRAM의 주요 저 소비처 중에 하나가 이제 PC인데 네네. PC에 들어가 PC 생산 자체가 이제 판매 자체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예. 이렇게 당연히 DRAM 수요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 축이 있다. 그렇죠. 뭐 준다라기보다는 성장률이 둔화된다. 성장률이 둔화된다. 노트북이죠. 노트북. 네. 스마트폰 쪽을 한번 보시면 스마트폰도 노트북이랑 그림이 비슷해요. 네. 다음 5페이지 보시면은 네. 일단은 그림 5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6월 달에는 약간 올라온 모습이 나오긴 했죠. 그런데 이것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역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는 다들 늘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6월 달 수치가 나와서 5월 대비해서는 조금 네. 늘기는 했으나 이 출하량 자체가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올해 6월달 출하량이 지난 9년간 6월달 출하량들하고 다 비교를 해보면 올해가 제일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가 5월 대비해서 약간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년 최악이다. 9년 내로.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에 2분기 대비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6, 7%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네. 요 수치가 그림 7에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작년에 그 3분기가 중국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조금은 증가율은 올라온 거로 보여지지만 제가 그림 7에서 그 회색 막대 중간에 검은 막대들을 그 표시를 해놨잖아요. 네. 요게 왼쪽에 있는 검은 막대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2019년 3분기의 출하량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올해 3분기 출하량입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해서 18% 감소하는 거거든요. 네. 증가한다고 쳐도 아마 뭐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의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아, 네 이게 저 저희가 신의 자유로실 페이지 대배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그거 다운 받으셔서 같이 보셔도 괜찮겠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을 이제 봤을 때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수요는 하반기에도 그렇게 썩 그렇게 크게 개선될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는 걸로 일단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된다는 거죠. 서버 쪽 어떻습니까? 서버.
서버 쪽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서버 쪽은 제가 그때 와가지고 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쪽은 부진한데 그나마 서버는 좀 아직은 그렇게 뭐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시장 일부에서는 그 굉장히 시장을 좋게 보던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이제 서버 쪽 고객들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이제 서버 DRAM 수요의 증가를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약간 톤 다운하는 분들이 좀 생겼어요 최근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서버 쪽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아, 오히려. 예. 이게 이제 2분기에 서버 대만 서버 ODM 업체들의 서버 출하량 증가율이 한 12-13%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목표치는 15-16%였거든요. 네. 그거 대비해서 약간 못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크게 못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표 2를 보시면 이거는 뭐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은 여기에 그 20년에 무려 27.2%의 주요 ID 업체들의 캐펙스가 20년에 27.2% 이제 급등을 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26일자로 업데이트했을 때는 한 14% 정도 그렇게 느는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 제가 8월 4일날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이게 16.6%로 오히려 약간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올해 한 300억 달러 정도 쓸 거다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네. 지금 한 430억 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마존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예측치 올해 캐펙스 전망치도 좀 올라오고 한 걸 보면 물론 이제 작년 27.2%고 올해 이제 16.6%니까 작년만은 못해요. 근데 작년에는 그래서 서버 출하량 증가율이 한 11-12%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래도 한 9%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크게 이쪽은 아직은 둔화되는 흐름은 없는데 다만 이제 내년 그 IDC 업체들의 캐펙스 증가율 전망치가 8.9%로 많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9-11-12% 정도의 서버 출하량 증가율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 정도 캐펙스를 쓴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7% 정도 네. 그 넘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수요 증가율도 올해는 괜찮죠. 근데 네. 이제 내년에는 올해만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이렇게 그 전방 업체가 돈을 네. 좀 덜 쓰게 되면 이제 요런 혹시 그 지금 이제 크게 예를 들면 서버,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뭐 PC, 스마트 뭐 이 정도가 이제 주요 반도체들 나가는 기기들이잖아요. 이거만 봐서는 별로 이렇게 큰 성장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게 이제 더 확산되고 그래서 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데도 이제 반도체들이 많이 뭐 구글 글래스형 무슨 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많이 가다 보면 예상치 않았던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없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 DRAM 수요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전체 DRAM 수요에서 이제 PC가 노트북 포함해서 PC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0%대 중후반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그 스마트폰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40% 가깝고요. 그다음에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30% 중후반이고 그거 다 합치면 나머지 한 10% 될까 말까 한데 네, 네. 그 10%에는 또 그래픽이 있고 그다음에 컨슈머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나중에 물론 커지겠지만 네. 현재 상황으로 1%도 안 됩니다. 그게 내년에 1%에서 2%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5년, 10년 내로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네. 이제 그때 가면 이제 큰 영향이 있겠지만 당장 내년, 뭐 내후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좀 들어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흐름들이 그 DRAM 쪽 업황에서도 약간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DRAM 고정거래 가격의 상승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생각한 것보다 조금씩 더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우리가 뭐 한 15% 예상했을 때 뭐 한 18% 나오고 그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요번에 3분기부터 그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고정거래가 협상을 할 때 그 분기 초에 이미 그 해당 분기 고정거래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반도체 회사들이 고정가격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냥 반도체 회사들이 올려달라는 대로 그냥 할 수 없이 다 올려줬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번 3분기 고정거래 가격은 7월 말 8월 초가 돼서야 협상의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회사들이 올려달라는 거를 그 고객들이 인정하지 않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항을 했다는 거죠.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하반기 전망할 때는 올해 3분기에 그 DRAM 고정거래 가격 상승률을 12%로 제가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만 해도 반도체 회사들이 그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반도체 회사들의 그 목표가 PC DRAM 10%, 서버 DRAM 10%, 모바일 DRAM 15% 인상이 반도체 회사들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고 12%의 가격 인상을 제가 전망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막상 3분기 와서 협상을 시작을 하니까 특히 IDC에서 IDC 업체들 같은데 이런 데들 굉장히 강력히 저항을 하면서 네. PC 드램, 서버 드램, 모바일 드램이 모두 한 자리 있을 때 중후반 상승에 그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인상에 대한 저항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는 제가 원래 한 4%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 조금 이따 이제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현물 가격이 지금 최근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정거래 가격을 일부 제품에서 뚫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현물 가격의 하락세가 유지가 되면 고정거래 가격도 이제는 따라서 내려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네네네. 그래서 4분기에는 고정거래 가격이 일부 제품에서 가격이 아마 못 오를 것 같아요. 뭐 떨어질 저는 뭐 떨어질 거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오르진 못한다. 예, 4분기는 아마 가격이 못 오르거나 올라도 한 자리에서 초반 정도 요 정도 오르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흐름이 이 네. 고정거래 협상에 관련한 흐름들이 지금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현물 가격이에요. 지금 이제 8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자, 현물 가격은 그 고정거래 가격과 그 다음에 업황과 그 다음에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의 가장 강력한 인디케이터입니다. 선행 지표예요. 얘가 떨어지면 고정거래 가격도 따라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고정가격이 떨어지니까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빠지게 되고 그게 바로 반도체 업황이 둔한 거죠. 그래서 현물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할 때 나와서 그때 이제 정 프로님하고 말씀할 때는 네. 현물 가격이 이제 반등이 지금 나오는 시점이다. 나올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때 현물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물 가격이 오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장기화되지 못할 거다. 왜 못할 거냐 하면은 현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수요처이자 플레이어인 모듈 업체들이 재고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다.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 6주 정도 됐던 게 당시에 이제 한 10주, 11주 그 정도까지 올라와서 재고가 높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늘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대만 쪽에 이제 거기 딜러들 그다음에 그 모듈 회사들 A데이터 같은 데들하고 네.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재고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더 늘었어요? 더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회사별로 보면 뭐 A데이터 같은 데는 한 8주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얘네들은 벌써 사는 물량보다 파는 물량이 좀 더 많대요. 그리고 뭐 트랜스앤드 13주, 어페이서 11주, 팀그룹 같은 데 뭐 16주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가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현물 가격이 이제는 추세적인 하락세다라고 이제 이 친구들이 판단을 하고 그 현물 시장에다 물량을 이제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지금 현물 가격이 이제 하루에 뭐 몇 퍼센트 0.몇 퍼센트 이 정도로 소폭소폭씩 빠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확산이 되고 일시적으로 물량이 막 쏟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현물 가격이 낙폭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하락이.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림 11 보시면 지금 시장의 주력 제품이 8기가빗 DDR4거든요. 네. 그런데 4기가빗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은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보다 약간 높아요. 그런데 주력 제품인 8기가빗 DDR4 제품의 현물 가격이 이미 고정거래 가격을 뚫고 내려왔어요.
이거는 아. 주식시장에서 왜 골든 크로스가 있고 레드 크로스가 있다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가격을 뚫고 올라가면 그러면 고정거래가격이 향후에 따라 올라갈 거라는 신호고요. 그거는 업황 반전 상승의 신호예요. 그런데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가격을 뚫고 내려가면 고정거래가격이 향후에 현물 가격을 따라 내려갈 거란 얘기고 네. 이거는 업황 둔화의 이게 신호예요. 역사적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러한 흐름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은 4분기는 모르겠지만 1분기부터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일단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그 첫 번째 리스크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원택스 수혜 둔화였었죠. 네. 이제 두 번째 리스크로 말씀드렸던 것이 반도체에서의 캐펙스 증가였잖아요. 공급 확대.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더 그 캐펙스 증가율이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제가 집계했을 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 증가율이 한 14% 정도로 집계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올라와서 지금 23%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올해 원래 23.5조 원 정도 그렇게 네. 쓸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26조 원 넘어서 27조 원 정도 이 정도로 좀 올라왔고요. 하이닉스도 연초에 11조 12조 원 정도 얘기됐었는데 지금 14조 15조 정도 올라왔고 마이크론도 90억 달러 얘기하다가 지금 95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캐펙스를 사용 조정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업황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은 아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질문이 집중됐던 게 뭐냐면 하이닉스의 캐펙스가 어떻게 뭐 변동이 없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시장에 그 수요가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 특히 하이닉스가 캐펙스를 좀 줄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고 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하이닉스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딱 일축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캐펙스 증가율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반도체 회사들이 올해 신규 캐파들을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신규 캐파들에서 처음 양산을 개시하는 시기를 한 4분기부에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캐펙스를 늘리고 장비들을 좀 빨리 땡겨오면서 이 양산 시기가 한 3분기 정도로 당겨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네. 그 물량들이 나오는 시기가 한개 분기 정도 당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 4분기 정도부터 신규 캐파로부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 올해 4분기요? 네, 올해 4분기. 어...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겠냐? 자, 수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뭐 하반기에는 계절적으로 그래도 조금 늘죠, 상반기보다. 그런데 이제 4분기 후반부터 들어가면은 계절적으로 수요의 절대량이 줄기 시작하죠. 어허. 그래서 1분기는 4분기보다 절대 수요 규모가 줄어요. 그런 분기입니다. 1분기는 원래 계절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가격은 4분기에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근데 거기에 4분기에 신규 캐퍼로부터 물량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1분기에 가격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고 네. 사실은 그 캐펙스를 줄일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면 네. 왜냐하면은 올해 반도체 장비 그 구매 계획에 대한 발주는 이미 다 완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캐펙스를 줄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더 늘면 늘지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캐펙스가 진짜 수요의 둔화에 따라서 준다 그러면 그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2분기 또는 3분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캐펙스가 준다 이런 그 뉴스를 기대하시기는 어려워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네. 공급 증가율은 이렇게 되면 이제 캐펙스가 좀 느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재고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생산 증가율이 올해 대비 내년에는 조금 높아진다 하더라도 재고가 적기 때문에 아마 공급 증가율이 올해 23%예요.
삼성전자가 28%나 해요, 우리 공급을. 근데 이제 내년에는 재고가 이제 DRAM 회사들은 워낙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0%에서 21% 정도, 그 정도 공급 증가율이 나올 것 같은데, 수요 증가율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 18%, 19%, 그 정도 수요 증가율이 지금 나올 거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수요 증가율보다 공급 증가율이 약간 높죠. 그럼 이제 업황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럼 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한 4분기까지는 아마 다 계속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그 떨어질 때도 그랬지만은, 떨어질 때도 사실 그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는 안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배수가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두 차례 말씀드렸던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이제 그게 원인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동안 이제 안 좋았고 하다 보니 그게 내년에 이제 또 업황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시장이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일부 반영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다만 실제로 그거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내년 1분기부터 반도체 회사들의 그런 그 이익이 실제로 4분기 대비 줄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은 반영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은 한번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아.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저한테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죠? 한 5분 정도요. 5분 정도요.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5분 정도. 네. 네. 13페이지 그림 17 보시면 이게 이제 바로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린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그 시작해 가지고 올해 2월 달까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를 이제 급등을 시켰다. 그런데 올해 3월 달부터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실적이 좋은데도 반도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 배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안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7월 현재까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제 12%까지 내려왔습니다. 2월 달 20%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그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락 추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림 17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 하락기로 이게 접어들었을 때 지속되는 기간이 과거에 어느 정도씩 됐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보시면 12년에 이 하락 추세일 때 1년 정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14년에 하락할 때도 1년 하락했죠. 그다음에 16년 중순에 하락할 때도 한 1년 하락했고, 그다음에 18년에 하락할 때도 역시 1년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배수가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었을 때는 보통 한 1년 정도 하락한다는 거예요. 요번에도 그런 패턴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올해 3월 달부터 이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 2분기부터는 이게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도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은데도 밸류에이션 배수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안 됐던 것처럼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아마 그 이후로도 23년 상반기까지도 실적 업황은 나쁠 가능성이 있지만 밸류에이션 배수가 내년 2분기부터 상승 전환,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올라가면서 상승 전환한다 그러면 주가는 내년 2분기부터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생각할 거리가 좀 생겨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1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배수 지표랑 이제 같이 이제 제가 그 동행하는 지표로 말씀드렸던 게 미국 ISM 제조업 상대 강도라는 거.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에서 그 서비스업 지수를 뺀 거를 제가 이제 이게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동행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밸류에이션 배수랑 동행한다. 근데 이거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의 하락과 함께 밸류에이션 배수가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6월 달에 아까 제가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을 뒤엎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이유에 따른 거냐에 따라서 향후 올해 하반기 주가가 좀 많이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 다시 이제 집에 있게 되면서 다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IT 같은 내구재 쪽으로 돈을 쓰면서 언택트 수요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일 수 있고 코로나19.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굉장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도 안 좋아지고
서비스업 지수도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이 두 가지로 지금 그 6월 달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빠진 거에 대한 지금 이유로 설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두 번째 그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강해서 뭐 제조업이고 서비스업이고 다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좀 크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달에는 그 코로나19가 그렇게 크게 확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벌써 이 서비스업 지수가 빠진 거는 사실 코로나19 영향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우세하긴 한데, 만일에 이게 진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라 그러면, 그러면은 다시 언택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리스크로 말씀드렸던 언택트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깨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죠, 하반기에. 물론 언택트 수요가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 그 백래시 역효과는 나중에 크게 옵니다. 네네네. 어차피 미래 수요를 땡겨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얘기고, 적어도 단기적으로 다시 코로나19가 다시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사람들이 못 나가고 그러면서 다시 이 IT 같은 내구재 쪽으로 돈을 쓰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하반기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크게. 그런 그래서, 상황이 오면. 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네. 대만 노트북 ODM 출하량이라든지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빨리 나와요. 네, 네, 네. 지난달 그 출하량이 이번 네. 달 초 중순이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네, 지났네요. 시간만 있으면 좀 더 듣고 좀 질문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네. 제가 한 번 더 모시고 네. 네, 저도 반대쪽에 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제가 섭외를 해서 오늘 저녁에 모시긴 합니다만 아, 같이 모셔서 이렇게 토론하면 좋은데 네. 잘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 다들. 네? 뭐, 좀 불편하시겠죠. 같은 업계 네. 선후배고 그러니까 네. 하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수석연구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바로 어떻게 예. 좀 염블리를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우리 송명섭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